안녕하세요.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. 오늘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.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거우나 우리 집 요 다육이들은 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비 오는 비 다 맞고 이 장마 때도 다 맞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요. 참으로 계모일까요 제가. 근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. 비가 와도 너무 오네요. 이쪽에는 건 일주일이 밝은 날이 없었답니다. 날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. 비 아니면 막 사람이 날아갈게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고요. 근데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지켜주고 있는 이 친구들.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여기 거리대, 이쪽 안쪽 거리대 네트망 안으로 노는 애들까지도 비는 다 들이쳐요. 바람 불면서 비가 오니까. 그래서 뭐, 아이고, 잘 버텨주겠죠, 뭐. 뭐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. 저쪽에 보이시죠? 저쪽 베란다 발코니에 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. 그리고 저 끝으로 보면 또 까만 거치대 있죠? 거리대. 거기도 있답니다. 그리고 돌아라. 요쪽에 보이시죠? 여기도 있답니다. 근데 제가 몇 년 동안을 이 아이들을 뭐 뜨겁다고 덮어줬거나 비가 온다고 비를 피했거나 이런 적 없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에 아예 자리를 잡은 듯 합니다. 바깥 세상에 아니면 이 노숙 생활에 길이 들어진 애들 같아요. 따로 뭐 특히 물은 빠지지만 물르거나 이런 적은 전 한 번도 없었어요. 들였다 뺐다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냥 이 상태에서 겨울이 이제 완전 추워질 때까지 있을 애들이거든요. 여기 밖에 있는 애들은. 그리고 옥상에 있는 다육이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냥 비 맞는 애들은 그냥 늘 비 맞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. 그렇다고 이 여름을 지나면서 뭐 특별하게 물러본 적은 없는 게 이상해요. 뭐 밖에 노숙에 길들여져서 그런지는 몰라도. 근데 제가 더 이제 재밌고 미안한 얘기는요. 저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제가 잠방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시간들을 많이 돌려주셨어요. 각자들 그 가정에 있는 컴으로다가. 근데 제 휴대폰에 떠있는 그 시간만 보고 제가 아직도 멀었다 막 계속 이랬어요. 그랬는데 돌려주신 분들이 이 정도면 찼을 건데 왜 그러지? 조회수도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네 하고 바보같이 어제 이제 제 휴대폰에 4000시간이 넘었길래 정말 거의 한 달 만에 컴으로 들어가서 시간 확인을 했더니 깜놀 8000시간이 돼 있는 거예요. 나 정말 얼마나 미안하든지 돌려주신 분들한테 계속해서 돌려주셨는데. 그래서 이제 승인 들어갔습니다. 마리맘도 저 같은 바보짓 하지 마세요. 짬짬이 컴으로 시간 확인하면서 달려가세요.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또 이제 시간이 부족한 우리 이웃님들 거 계속 벌써 어제 저녁부터 돌리고 있답니다. 저도 의리는 지켜야죠. 제가 받았으면 밥톤을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, 그게 우리 다육맘들의 의리겠죠. 아니 다육맘들이 아니죠. 우리 유튜브 친구들의 의리겠죠.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. 함께 해주신 분들. 그래서 저도 이제 필요하신 분께 그 시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답니다. 제가 이런 기회가 오다니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시간 필요하신 분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너무 뿌듯합니다. 아 정말 이런 마음을 제가 느껴보고서야 알았습니다.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뿌듯함. 너무 감사하다. 너무.
받을 때보다 더 주는 것이 감사한 거를 이제서야 느꼈답니다. 그래서 이제 제 거 있는 거 뭐 멍텅구리 폰이든 뭐든 다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. 맛있는 저녁 드셨으면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마리맘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